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유희순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의미 없다. 선출직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이 유권자들한테 아주 장밋빛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냅니다. 저는 특히 대선 공약 같은 경우에 지역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50년 이상 희망 고문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후보들이 지역 공약을 내어놓는 것은 의미 없다. 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만큼 경북 지역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또 겹친 공약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하게 좀 차별성을 느끼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경북의 정책, 우리 지역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공약의 특별하게 차이가 있다면 석포재련소를 비롯한 환경 분야의 공약이 이재명은 환경 규제 쪽으로, 네, 윤석열 후보는 연은 쪽으로,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확대 뭐 생산하겠다, 그다음에 4대강 같은 경우에는 보를 더 탄탄히 틀어막겠다는 이런 공약. 이걸 제외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공약 차이를 저는 찾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인 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 경북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SOC 사업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온갖 도로 철도 이런 게 다 놓아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후보 다 마찬가지인데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으로 당장 비행기 타고 나를 것 같은데 공항을 절차대로 추진하는 거에 오히려 태클을 거는 게 우리 지역 정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좀 기대하고 있는 건 그 윤석열 후보의 경북 지역 1호 공약이 통합신공항 조속한 추진입니다. 근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통합신공항 국비로 하는 거죠? 예, 형님. 네, 예, 형님이라고 답을 했으니까 이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약속을 했으니 형님의 좀 기대를 걸어보는,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든 공약을 저는 다 안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공약 지키면 이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저는 당선되셨으니까 절반의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약들을 잘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북도와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주목하는 공약은 그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북 안동에 경북 상급 종합병원인 경북대 병원을 유치하겠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흐름이었던 안동대 공공의대는 법도 제정해야죠. 의대 티오도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난관이 있는데 그와 결이 다르게 이제 경북대 병원을 유치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지역 주민 열망을 방해했다 이러고 이래서 저는 그 말을 부여잡고 계속 갈굴라고요. 왜 이래 안 해주니까 이러면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안 의원님이 이야기한 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북대가 이 분원을 대구 내에 설치하고 바로 상급 종합병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분원을 경북 지역, 특히 안동 지역에 만약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까지 이 협상이 가능하다면 북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바짓가랑이라도, 네, 네, 끄집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잠깐 끼어들어볼게요. 한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 때 안동 지역의 유권자분들 많은 분들이 희망 고문을 당할 것 같아요. 2년 뒤에 뭐 있습니까? 총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 의원님도 공약으로 낼 것 같은데 역시 또 지역 주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겠다. 이 안타까움을 어찌하리요? 저는 사실 뭐 솔직하게 말해서 공약을 다 읽어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받은 인상은 첫 번째는 좀 급조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두 번째는 저 공약을 다 지키면 우리 지역이 발전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 뚫어놨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역에. 그 누가 이용합니까? 그럼 서울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지금 지역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그 공약을 쏟아내고 이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 되면서
지역은 또다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중앙이 계획하고 중앙이 실행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강제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쭉 이렇게 가는 이 프로세스는 좀 이제 중지하고 지방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 지방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SOC 사업, 그리고 대학과 지역이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장기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실현될 때만이 지역에 뭔가 생기가 돌고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예산은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 지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하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공약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봅니다.